얼굴이 꽉 찬 방송이네요. 1, 2, 3, and. 얼굴이 꽉 찬 방송이 아닙니다. 진짜 큰 얼굴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블루투스 단넷에서 IT 관련한 장애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두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그 백남중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와 교육팀장님, 그다음에 홍경순, 좀 기네요. 한국정보와진흥원 정보사회통합지원단 정보접근지원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네. 네. 아주 제철입니다. 그 이제 접근성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IT 쪽, 그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좀 쉽게 접근성이 뭔지 이렇게 좀 한번 누가 먼저 이렇게 말씀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떤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같이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계단만 있는 공간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그 옆에다가 경사로를 만들어주면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꼭 장애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거나 이런 다른 환경에 있는 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준수한다는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애 데리고 저기 지하철 한번 탔다가 유모차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하면은 뭐 국제 표준 단체라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떻게 국가 기구들이 있어서 어떻게 연합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들만을 위한 그 별도의 표준화하는 부분은 일본은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을 정하는 그런 ISO나 W3C나 이런 곳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표준을 정하는 그런 워킹그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웹 관련된 표준을 정하는 W3C라는 그 곳에서도 웹 접근성에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접근성에 관련된 표준을 다양하게 정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접근성 얘기 나오면 이제 기업들이 이게 너무 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항상 연기시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들 좀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이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대상으로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진짜 고객이면서 소비자인데 왜 또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기업 때문에.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집회의 경우에는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개념 중에서 장애인을 어떤 구매력이 있는 생산적인 사람으로 안 본다라고 하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니네한테 팔아봤자 얼마 팔고 얼마가 남겠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겠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쓰는 라이터 같은 것도 장애인을 위한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원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한 손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만들어줬던 게 라이터입니다. 성냥을 두 손으로 이렇게 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이 쓰는 걸로 그냥 그게 지금은 장애인용이라면 응? 그렇죠. 똑같은 거. 그냥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기능을 좀 추가해라 그러면 뭔가 규제다, 자기들을 좀 어렵게 한다, 그렇게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장애인도 고객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례는 미국에서 재활법 508조를 라는 것 제정을 통해서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어떤 기업들에게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IT 글로벌 리더 업체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애플 이런 회사의 CEO들이 대통령한테 그 공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것은 자기들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했다라고 대대적인 환영의 공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을 준수하는 것이 단순히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을 좀 확대한다. 장애인들 고객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인식의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약간 질문이 기네요. 그 이전 정부 이쪽인 한 2007년경에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뭐 2015년도까지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이 다 이제 접근성을 준수한다고 하는데 2015년 되면 장애인들도 불편없이 웹사이트를 다 쓸 수 있도록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때까지 또 만약에 준수하지 않으면 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얼마 안 남았네요. 3년? 아니 그 부분은 2010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무진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이 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여전히 그 정보 격차는 존재를 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2015년까지 최소화 지금 상황에서 최소화해서 줄여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법 만든 취지가 그럼요. 기술이 자꾸 진보하면 진보할수록 정보 격차는 커지게 돼 있어요. 항상 갭은 갖고 있는데 이 갭이 얼마만큼 줄이는 노력을 서로 하느냐 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한 100 정도 됐으면 최소한 노력을 해가지고 30, 20까지 네. 최소한 줄여가지고 최소한 걱정을 뭐 애초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는 그렇죠. 그 장애차별금지법 그걸 대통령이 서명할 때 제가 청와대에 직접 가서 옆에서 바로 본 적이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존의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부분을 단순히 시혜나 동정의 차원이 아니고 권리로서 어떤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웹접근성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제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내년 13년부터는 일반 법인들에게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상당히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준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이 부가적인 그런 부수적인 일이 아니고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가장 그 중요한 그 기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뭐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같은 거, 내부망에서의 어떤 접근성의 준수는 어떤 웹은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성을 준수하는 것 만큼 그 이상 중요하다고 보는 수 있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어떤 의무 고용이라는 이걸 통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접근성인 부분이 인터넷 내부망에서 준수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 중증 장애인들이 그 근무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좀 제약이 많습니다. 문서를 기한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내부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내에서의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 뭐 많은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서비스되는 그런 홈페이지만 접근성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인터넷 환경의 어떤 모든 부분들도 접근성에 준수해야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잘 보려고 일단 노력을 하면서 밖에만 해놓고 정작 안에 근무하는 분들 앞에 들어올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방치하면 또 안 되겠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인터넷 문제는 장애인 고용 문제고 연결돼 있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을 생산 장애인의 목 장애인 복지의 목표가 직업재활입니다. 직업재활이고 일반 회사에 취직해 갖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고 어떤 직업재활이라는 장면 그런 부분이 아직 인식에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또 이제 우리나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좀 이제 해외 쪽 사례 좀 잘 되는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기도 하잖아요. 뭐 외국에 좀 이렇게 보시면 잘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나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IT 쪽은 선진국 대열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나라도 어떤 IT 부분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우리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이 최근에 제정이 되면서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고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GR법 8.0을 통해서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그런 제품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한 준수에 대한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관련된 법률도를 갖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그렇잖아요. 진짜 올해 아마 4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저희 전 휴대폰 사용자 중에 한 반이 스마트폰을 선택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런 것도 모바일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큰 이슈가 되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어떤 면에서는 모바일을 다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감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기기 자체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우선 우리나라 것들은 잘 제공을 안 해주고,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제공을 안 해주고, 그거를 앱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그 개념을 모르고 또 짜고 있어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존에 우리가 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은 정보 격차는 영원히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PC에서의 웹 접근성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접근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또 한 10년 후에 가면은 어떤 기기에 그때 가면 또 새로운 기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가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가더라도 우선은 기기적으로 장애인들이 눈이 불편하건 귀가 불편하건 한 손이 없건 손을 떨건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미진하고 소프트웨어는 더 미진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격차가 더 생기는 있어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스타트업 취재하는데 다음부터 그걸 꼭 물어봐야겠네요. 저도 그걸 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드는 모바일 서비스나 무슨 앱들을 만들 때 염두에 두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냐. 어쨌든 수출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도 가면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죠, 진짜. 미국 같아도 그 제품을 그 제품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안 지키면은 연방정부 같은데 구매가 안 됩니다. 구매가 안 돼. 그럼 구매가 안 되면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갖고 해외에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안 두고 해외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웬 새로운 거예요? 웬 새로운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모바일 기기 예전 같은 게 장애인분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2, 3년 정도는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98이 나오고 그걸 시각장애인들 쓸 수 있기까지는 1년, 2년, 윈도우 2000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바로 쓰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도 전 국민의 반이 쓰듯이 장애인도 거의 장애인 인구의 반 정도가 스마트 기기를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준수가 그만큼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에 새로 나온 것들을 그런 것들을 준수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기능을 다시 만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뭐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막 그 모바일 경진대회도 많고. 네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한 줄 딱 넣으면서 이거 꼭 준수해라. 거기 준수하지 않으면 일단 심사 기본에 탈락시키겠다 이러면
그거는 줄 한 줄에 다 알아서 만들겠네요. 어차피 그 사람도 그거 상 받아야 되니까. 그럼 기본을 이제 지켜야 될 룰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차피 모바일 앱이라는 거는 국내만 타겟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접근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 뭐 웹 접근성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가장 먼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든 저녁이든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제 포탈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제 그쪽들은 좀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쪽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빨리 개선돼야 된다면 어느 쪽이 또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포탈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한국인의 심성을 갖다가 빨리 화려하게 다이나믹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포털 사이트에서 그대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접근성하고는 안 맞게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라든가 좋아하는 거랑 비해서. 그렇죠. 포털 사이트는 가만 정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동적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다음 실시간으로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속성은 장애인들한테는 참 안 맞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들어와서는 뭐 많은 포털 사이트들이 이 웹 접근성 관련 TF를 구성해 갖고 그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갇힌 상황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느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예전보다는 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퍼블리싱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페이지를 스크린 리더를 틀어놓고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안 맞는지 그 테스트를 하고 뭐 예전에는 꿈같은 일이었거든요 사실이요. 그렇죠. 꿈같은 일이었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지금은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예전에는 관공서 들어갔을 때 이미지 알트를 안 달아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공서를 가더라도 이미지 알트 안 달아놓은 곳이 없습니다.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그렇죠. 대체 텍스트 달아주는 건데 그것만 달아주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든 힘들어도 어떻게든 쓰거든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면 못 쓰는데 최선의 정보를 주니까 그렇게 갖고 한 번에 바꿔지기는 않겠죠. 한 번에 바꿔지진 않고 뭐 몇 년 됐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웹 접근성하고 10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화두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 진흥원에서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 10살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관공서나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접근성에 관련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점차 뭐 한 13살, 15살 이 정도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가면은 그때는 좀 많이 그래도 지금 나오는 거하고는 수준이 틀린 어떤 질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건 이제 뭐 이제 개발하는 사람도 예전에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JPG 이미지만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텍스트를 다 달아야 되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글로벌 서비스니까 미국만 위해서 서비스 그 사람들이 기본 태생이 야 우리 글로벌 다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저기 56K를 일단 최적화 시켜놓고 그 속도에 맞게 사이트 처음에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디자이너 프레시 박스분 양반이 미국 갔다가 한 달 만에서 다 접었어요. 여기 있다가는 도태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진짜 뭐 스피드 좋고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거 쓰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막 이미지 엄청나게 하고 하니까 원래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머물러 막 썼더니 그쪽 엔지니어들이 디자이너들이 당신 미쳤냐고 그거 하면 뜨지도 않는다. 아마 그런 마인드도 또 계속 많았고 뭐 그동안 되게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런 분들도 그런 마인드는 있는데 보시겠니 뭐 그런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좀 이런 것 좀 염두에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조언이라든가 아니면 좀 부탁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만든 사이트를 우선은 모니터를 꺼놓고 소리만 듣고 내가 이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예? 그 다음에 모니터 켜놓고 볼륨을 오디오를 0으로 해놓고
화면만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요거 두 가지만, 그건 돈 드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만,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만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각, 청각 장애인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개발자들이 가장 가져야 될 프로가 가져야 될 부분은 뭐 내가 만드는 걸 내가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은 고객들이 그 쓴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 같은 전문적인 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기초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환경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객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그 다양한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생각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일시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목발을 짚고 다닌다 이런 환경에 있을 경우에 계단만 있는 곳을 내가 이동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 간접적인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듯이 그런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장애인 고객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 얘기 말씀도 한 것처럼 자기가 애 유모차 몰고 계단을 한번 들었던 사람이 과연 이렇게 설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대신 아줌마들이 옆에서 들어줘가지고 좀 편하게 설계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지침들이 많이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어디 가야 이런 정보들이 있는지 또 모르는 개발자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어디 좀 방문하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웹접근성 연구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 상당히 방문자 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공공기관 웹사이트 중에서 상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웹을 개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 연구소를 방문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그 접근성을 준수해야 되는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사례라든지 기준들을 저희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소를 얘기 안 해줘. 자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접근성에서 저희가 상당히 문제 있게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주소를 말씀을 드리면은 www.wah.or.kr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 저희가 전화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전화번호가 023660-2571로 전화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질문도 있었고 이제 많은 좋은 답변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안 여쭤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그동안 무슨 계기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뭐 제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저도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장애로 인해서 취업을 좀 학교로부터 거부당했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국내 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없었을 경우에 그런 환경들도 같이 이제 친구들하고 구축하면서 사실 IT가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좀 뭐랄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특히 이제 웹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정보 통신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준수가 되면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가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계기가 돼가지고 제 일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제 복지관에서 중도실명인을 위한 재활훈련을 하는데 그 재활훈련 코스에는 점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자 읽고 쓰기 하는데 실제로 중도실명인들이 사회에 나오면은 일반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활자로 된 걸 쓰기 때문에 예전에는 타자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일 맹인 친선 타자경 기대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가 소리가 나가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어떤 첫걸음이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가 90년대 초반에 중반 정도에 가서 이제
그 국내에도 가라사대 같은 것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아 이것도 그냥 재활 훈련의 일환으로 아니면 정보화 교육 그때는 사실 정보화 교육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컴퓨터 교육을 하게 했고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너무 전혀 안 돼 있었고 외국 사례 보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백부장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과 인터넷 관련된 서적을 출판을 아주 국내 최초의 어떤 그런 장애인과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책을 출판하신 분. 멋진 분이신데. 그럼 최근에 그 음성 검색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전에 또 뭐 애플 같은데 뭐 시리. 네. 뭐 이런 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들한테 되게 좋게. 그렇죠. 물어보면 그냥 바로 대답해주고. 근데 그거는 장애인만 편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 갖고 시각 장애인들이 시계를 쓸 때는 두 가지를 쓰거든요. 점자로 된 시계하고 버튼 꾹 누르면은 토킹 타임 말하는 시계 해주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겨울에 장갑 끼고 가다가 몇 시지? 그때 꾹 누르면 똑같은 겁니다. 시리 같은 거 썼을 때도 일반인한테도 좋고 장애인한테는 조금 더 좋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고 계속 그런 게 깔려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한테 편한 것은 장애인한테도 편하고 장애인한테 편한 거는 우리한테는 더 편하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장시간 이렇게 장애인을 맞이해서 이제 또 전문가를 오셔서 얘기 좀 나눠봤고요. 진짜 IT 강국이 진짜 알맹이까지 IT 강국이 되려면 이런 빈템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되게 빠르게 이렇게 좀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틈틈이 나중에도 뭐 내년에 만나지 말고 또 자주 한번 자리가 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